저는 지금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정왕역에 내렸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시흥시로서 시화민속 5일장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이곳은 정왕역에서 도보로 약 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쪽은 그 옛날 시화병원 바로 앞자리에 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그 천막이 바로 시장인데요. 도심 속의 뭐 시장이라고 할까요? 도로가에 이렇게 그 시장이 열리는 다른 그 전통 오일장하고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봄철다운 꽃들이 이제 많이 시장에 나와 있고요. 사람들이 요즘에 다육이 좋아하죠. 많이 나와 있네요. 백합들이도 나와 있고. 구수한 된장도 나와 있고, 홍어무침. 이건 뭐 식덕에? 네, 식숙 인절미예요. 예, 떡 쓰는 모습을 보니까 한석봉 어머니가 연상이 되고요. 뭐 시장골 부근 역시 왁자지껄 이런 소리가 많이 나야 그 활기가 넘쳐나죠. 자, 오늘 시루떡 세고 터로 세고 터로 세고 터로 그로 만두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다시 한 봉지 5천 원이냐? 세고 터로 세고 터로. 자, 오늘 시루떡 술빵 칼로 쓸 거야. 세고 5천 원에 세고 터로 씩. 찹쌀? 찹쌀 100%예요. 맛이 좋네. 언제 내놓으신 거예요, 이거? 바로 얼마? 한 30, 40분 됐지? 같이 오신 거죠? 조금을 샀다. 4,000원? 아, 샀단다. 지금 사람이 샀단다. 여기 꼬리는 어떻게? 꼬리 5,000원이야. 아빠라고. 새로 달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19,000원이에요. 아, 그래? 이게 19,000원이고. 이건 미니족인가요? 네, 옆에 있는 건 미니족이에요. 이건 어떻게? 그 10,000원이요? 이건 얼마예요? 19,000원이요? 19,000원? 냉이는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3,000원. 3,000원 한 바구니에? 네. 소박으로 5,000원에 사세요. 한 달래. 이게 뭐입니까? 요즘에 두릅이 나오나요? 네. 두릅이 나왔잖아요. 처음 나왔어, 처음. 아. 네. 그게 귀한 거. 그것도 안 해. 그건. 나왔어요. 좀 비싸네. 저 한 바구니 얼마예요? 한 바구니 7,000원. 아, 만원 더 받은 7,000원이 떨어졌네. 처음이라 그렇구나. 처음이라. 안 떨어진 거다. 이거 실험자면 좋아. 이게 첫꽃이야, 그게 뭐야. 아유. 미나리 3,000원. 미나리 3,000원. 네. 요즘에 대표적인 걸
냉이하고 달래네. 그렇죠. 냉이 네? 달래죠. 네. 두릅이 오늘 처음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두릅이 네. 좀 신기하고 네. 네.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두릅이죠? 네, 산두릅. 사람 이름 아는데? 어떤 핸드폰 매장보다 예, 어서오세요. 이제 나와요. 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계속 구매선 계속 없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 나머지 맛있던데. 양평에서 나오는 양평 기름이요. 아, 그래요? 네. 왜 이게 곰피라고 했을까요? 이게 곰보라서. 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제 시금치 괜찮았었거든요.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야미 일상노트. 아.
신선한 양념 닭발 나세요. 양념 닭발. 그럼 재료는 뭐 들어가나 이거? 이거요, 능이버섯 떡갈비인데, 이거는 한돈에서 나온 등심하고 후추살하고 능이버섯 과일 야채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애기들 밥 반찬 좋아요. 밀가루 방울이 안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세 장에 6,000원이고요. 만 원은 만 원에 여섯 장. 버섯도 들어간다고? 능이버섯이요. 능이버섯. 예예. 예. 한돈에서 나온 등심, 후지살, 능이버섯, 과일, 야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밀가루 방구리 안 들어가서 애기들 밥 반찬으로 좋아요. 우리 햄버거는 팩트가 요 능이버섯 떡갈비에다가 야채. 또 오이 피클, 치즈 이렇게 들어가요. 얘들은? 얘는 통오리 바베큐에요. 뼈 오리를 뼈 발라서 기름 바르고 해서 한 마리를 저기다 구운 거예요. 네, 저기다 구운 거예요. 네, 300도, 250에서 300도에서 구운 거고. 그래서 기름을 쭉 빼서 맛있어요. 담백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냥 썰어서 그냥 드시면 돼. 그건 어떻게 팔죠? 얘는 13,000원이에요. 오리 바베큐. 얘는 왕닭다리 바베큐. 왕닭다리 바베큐는 저기다, 이것도 저기다 구운 거예요. 생닭을 구운 거예요. 하나에 3,000원이고, 4개 하시면은 11,000원. 예, 국내산 양념, 닭발. 닭발. 그냥 드시기만 하면 돼요. 다 아침에 뽑았어요. 3,000원이에요 바베큐. 이게 붕어빵은 가시가 없어서 좋더라고. 그건 뭐예요? 이거 이제 크림. 슈크림? 슈크림이요.